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우스 사람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가정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게 됐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몹쓸 병에 걸리고 명예와 체면이 말도 못하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할 것을 권유합니다. 회개. 그런데 회개란 뭐냐면 이런 경우에 자책에 불과합니다. 자책으로 우리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럴수록 우리는 자신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면요, 답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마지막 답은 죽음입니다. 영광과 명예를 잃어버린 그 원인은 세상의 환경 때문에, 적대자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 답은 분명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사라지느냐면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해와 적대감을 마주하고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기쁨을 회복하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사람은 아마 이전에 어떤 경험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경험 속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재판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로는 넘어갈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 그 어두움을 누군가가 와서 싹 없애줬다는 거예요. 싹 없애줬다. 이게 은혜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를 하면 되죠? 예, 내 마음에 죄의식이 있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인정하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예, 그냥 오늘 하나님 리셋시켜주세요, 그런 거예요. 염치 없다고요? 염치 없습니다. 파렴치하다고요? 파렴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방법이 없어요. 통렬하게 뼈를 깎는 회개를 한다고요? 뼈저린 자기 반성을 한다고요? 그게 되느냐고요?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냥 새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에게 그러면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냐고? 그건 아니죠. 그러나 없애주시는 거예요.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 여전한데 갑자기 내가 의인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그냥 자유함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그 죄의식을 빼앗아 버리시면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 파렴치한 존재가 될까요? 죄의식이 마비되고 양심이 화인받은 먹취가 될까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죄의식은 사라졌는데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굴하지 않게, 변명 쩔지 않게 그냥 은혜와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자유한 기쁨, 새 생명의 기쁨, 다시 생명을 다시 찾은 기쁨. 이를 빼앗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햇곡식을 추수하고 새 포도주를 집틀에서 짜냈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훨씬 더 풍성하고, 이것은 절대 기쁨이에요. 절대 기쁨. 메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을 넘어섭니다. 체험도 넘어섭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그런데 여전히 유효한 것은 뭐냐면 동행입니다. 가족의 힘은 그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좋든 싫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가려 하십니다. 왜냐면 내가 있어야 네 마음을 씻어줄 거 아니야. 내가 십자가의 피로 씻고 네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줄 것 아니야. 그래서 복음은요, 옛 기억이 아니고 그리고 언제나 동행하는, 그것도 항상 동행하는 절대 동행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을 늘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절대적으로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디까지나 입니다. 그 말씀과 절대 동행하겠습니다. 그 복음과 절대 동행하겠습니다. 그 복음을 머금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동행하겠습니다. 그곳에 내 기쁨의 자리를 두겠습니다.